소갈비와 각종 채소, 갖가지 해산물 등 육해공제로가 통째로 들어간 이름하여 황제짬뽕. 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물탕 같아요. 품질 좋은 국내산 장어에 각종 한약재로 맛과 영양을 더해 지글지글 활력 충전 보장하는 장어도 좋습니다. 저녁에 살짝 가진다 오늘. 초겨울 보양식 열전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든든한 보양식을 찾아 나선 곳.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무리 둘러봐도 식당 하나 없는 휑한 도로. 혹시 잘못 찾아왔나요? 어머, 저기 누구 오네요? 아, 자우집 찾으러 오셨어요? 네, 저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따라오라니 따라가 봤는데 여기도 식당이 아니라 장어 도매센터네요. 그도 그럴 것이 바다가 없는 충청도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지라 매일 아침 싱싱한 장어를 이곳을 통해 공수하는 건데요. 아침마다 제가 들리는 여기는 장어 수산업체고요. 장어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장어 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주인공. 꼼꼼하게 직접 확인해 장어를 선별하는데. 한국에서 으뜸으로 쳐주는 장어는 자포니카 장어라고 해서 국내에서 토종 민물 장어입니다. 배가 하얗고 이렇게 땡깔이 좋은 게 가장 신선하고 풀어낸 지 하루 만에 나온 장어이기 때문에 맛이 제일 좋고 바로 이 장어를 잡아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싱싱하고 힘 좋은 놈이 으뜸. 내 눈으로 들춰보고 살펴보고 만져보고 깐깐하게 고르고 고른 장어. 본격적으로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장어 껍질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진액이 많아요. 이 진액을 칼로 한번 걸어주시면은 비린내는 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장과 뼈를 바르고 끈적끈적한 진액도 칼등으로 싹싹 긁어내 손질한 장어. 어떤 요리가 될지 기대되네요. 그래서 바로 찾았습니다. 국내산 장어를 숯불에 구워 먹는 장어 요리 전문점인데요. 그런데 손질한 장어를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준비할 게 많네요. 이거 한약재 아닌가요? 장어구이의 한약재라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민물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비린 맛이나 흙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한약재를 소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담백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질리지 않게요. 장어 요리 8년차 주인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비법 소스. 당귀, 표고버섯, 영지버섯, 도라지, 대추 등 한약재를 푹 날려 준비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손질해온 장어를 노릇노릇 초벌구이를 하는데요. 이게 또 이 집만의 비밀병기랍니다. 초벌을 하게 된 이유는 센 불에 초벌을 하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초벌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냥 생장어를 직접 구워먹는 집과 달리 이 집에서 초벌구이를 고집하는 이유. 센 불에 초벌구이를 하면 한약재 소스가 장어에 배어 더욱 맛이 좋기 때문이라는데요. 아이고, 이 겨울에 에어컨도 웬 말인가요? 거기에 선풍기까지 강풍으로 돌려 애써 구운 장어를 차갑게 식히는데요. 껍데기가 물기가 있으면 식감이 아무래도 장어하면 선입견이 질퍽거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껍데기를 얇게 하면 부드럽고 훨씬 식감이 좋아요. 초벌구이한 장어 껍질이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차가운 바람에 말려주는 것도 이 집만의 비법. 자,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아이고야, 아직 남았네요. 한 차례 한약재 소스를 더 바르는데요. 무슨 장어구이 하는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나요? 이게 다 장어 비린내를 잡기 위해 주인장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랍니다. 그만큼 맛도 좋겠죠? 이 집은 숯도 좋은 걸 쓴답니다. 100% 국내산 숯을 사용해서 장어의 깊은 맛을 더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완성된 장어구이.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맛있어. 역시 장어는 꼬리지. 장어 꼬리 좋은 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라. 김에 싸 먹는 장어. 엄지척입니다. 여자들 입맛에도 잘 맞죠? 워낙 이뻐가지고. 느끼하진 않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니 아, 내가 먹어본 장어 중에는 이 집이 최고 최고. 저녁에 셋째 가신다 오늘. 우리 장어 먹고 열심히 내일을 위하여. 겨울맞이 보양식 열전 두 번째 맛집은 그야말로 나만 알고 싶은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짬뽕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보양식 소개한다더니 에게 짬뽕이 웬 말이야 하는 이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집 짬뽕엔 들어가는 재료부터 휘황찬란합니다. 네, 짬뽕이라고 하셨는데 예. 소갈비를 손질하고 계세요. 아, 저희 가게에 그 키포인트가 소갈비를 넣은 황제 전골 짬뽕입니다. 재료가 좋아야 맛이 훌륭하다는 주인장의 음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 때문에 이 집은 배달도 없고 종업원도 없습니다. 인건비를 아껴 그 비용을 식재료 공수에 쏟아붓는 거죠. 저희들은 뭐 사실은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재료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 손님들이 자주 오시고 즐겨 찾는 그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좀 덜 남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 정말입니다. 이 집에서 쓰는 식재료 각종 해산물만 해도 참으로 화려한데요. 낙지와 오징어, 홍합, 새우, 꽃게와 전복 등 이쯤 되면 짬뽕이 아니라 해물탕이라고 해도 될 판입니다. 물론 소갈비도 빠질 수 없죠. 직접 재료를 보면은 해물탕인데 결국은 이게 짬뽕입니다. 짬뽕 국물이 돼 있으니 당연히 짬뽕이죠. 어찌됐든 좋습니다. 농사꾼 출신으로 식재료에 민감하고 중국집 설거지부터 기본기를 익혀 요리 자부심이 대단한 주인장표 짬뽕 기대됩니다. 그 시간 어느새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사장님 황제전골 중짜 하나 주세요. 예, 사장님 황제전골 하나 주세요. 주문 떨어지기가 무섭게 요리를 시작하는 주인장. 그런데 중화 요리는 재료 손질이 8알이라고 요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커다란 냄비에 각종 재료 가지런히 담아 끓이는 것도 손님상에서 손님들이 직접 끓여 먹는데요. 우와 이거 진짜 소리가 예술입니다. 예술. 아우 너무 시원해. 아우 소리가 예술이라면 맛은 환상이지요. 아 전복을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몰라 여기 있겠지. 갈비가 너무 부드러워요. 네. 짬뽕 같은데 갈비가 들어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맛있네요. 짬뽕 잘 못 먹는데 이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무슨 해물탕 같아요. 맨날 왔습니다.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워낙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 그건 다 건져 먹고 면은 마지막에 마무리로. 야,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봐.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한국 사람은 면이고 밥이고 먹어줘야지. 안 그러면 섭섭하죠. 아, 요새같이 좀 으슬으슬 추울 때는 이 전복하고 이 문어가 들어가 있는 이 부신탕이 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전복 먹는 게 진짜 좋습니다. 네, 요새는 이런 거 먹어줘야 돼요. 이 몸에서 열기가 나면서 몸보신이 되는 것 같고 정말 몸에서 열이 차차차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짬뽕이라고 다 같은 짬뽕이 아닙니다. 좋은 식재료, 청송어린 손맛으로 완성한 천하일미. 오늘 아주 짬뽕으로 황제의 호사를 누렸네요. 잘 먹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입맛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양식이 당기는 계절,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짬뽕 한 그릇을 먹더라도 소갈비에 전복까지 넣고 푸짐하게 요리한 것. 장어 부위를 먹어도 국내산의 한약재 머금은 것.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진짜 보양식 엄선해서 골라 먹고 건강한 겨울맞이 하시길 바랍니다.